우선 자영업을 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그죠? 근데, 안될 거예요. 안될 거예요. 근데 이안 되는 게한 4년 전부터 슬슬슬슬 나는 좀 어렵다. 아, 이게 예전 같지 않네. 예전 같지 않네 하는 것들이 한 4년 전부터 사실은 온기가 발동이 되고 있어요. 응? 지금 앞에 계신 분은 병진생이에요. 그런데 사실 병진생의 2월이면, 이름은 얘기 안 해. 병진생의 2월이면 이 양반은 직장에 몸담고 있어야 되는 사주야. 자영업을 하기에는, 내가 득이 없어. 자영업을 할것 같으면 중간에 사람으로 인해서 항상 환란을 겪거든. 잘 나가다도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무언가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확장을 한다든가 또는 그 주변 사람들 나한테는 조금 인덕이 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그 매매를 하는 일이나 영업을 하는 일을 전면에 나서서 하기보다는 당신은 자영업을 할것 같으면 뒤에 있든지 아니면은 그냥 제일 편한 거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좋은데 어쨌든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지금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던 일이 한 4년 전부터는 약간 하강운으로 접어들었어요. 특히나 4년 전에는 우리 처가 쪽에 상이 한번 있었거든. 응? 있었어요. 응? 짐작 가시는 분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우리 그 처가의 운기, 내 마누라가 상문을 안고 있으면서 내가 금전적으로 벌어도 나가는, 금전적인 힘이 안 된다는 거야. 나가고도 조금 남아야지 내가 힘이 되는데 벌어서 나가기 바쁜 형국으로 4년 전부터는 내가 조금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는데 중요한 건 재작년부터는 더더욱이나 금전이 힘들어요. 재작년부터는 더더욱이나 금전적으로 자꾸 쫓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일, 나 자체도 버거운데 내 문제 외에 주변의 내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문제성이 조금 더 부각되고 커져가는 시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삼재야. 응? 그 유명한 삼재거든. 그 유명한 삼재인데 사실 2022년에 이민년에 들삼재는 나한테 그렇게 악삼재는 아니었어요. 악삼재는 아니었는데 지금 눌삼재와 날삼재에는 드디어 나 정말 이제 삼재 왔구나 하는 그러한 삼재 기운이 이제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2월생이다 보니까 내가 4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드디어 삼재에 들어서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뭔가 내 뜻과는 반대적인 길을 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보다는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 힘든 데다가 더 힘듦을 보태. 그리고 나는 지금 기주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주님도 마찬가지고 둘다 삼재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삼재에는 나한테 역마를 가져오기 마련이고 그 역마는 내가 있는 자리에 변동, 변화, 문서적인 변화, 어떠한 이동적인 변화, 방향적인 변화를 갖고 오는데 지금 본인이 딱그 시기에 접어들은 거예요. 그러니 내 앞에 계시는 분은 내가 하던 일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건가? 또는 내가 하던 일에 어떠한 변화를 줘야 하는 건가라는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실 텐데, 우선은 방향성의 변화는 좋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하는 거 해야 됩니까? 방향을 전혀 다른 거, 아예 접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것은 너한테 지금 좋은 시기가 못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내가 올해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다시 시작해 놨을 때는 서류적인 절차 또는 어떠한 그 사람들과의 그러한 관제적인 문제성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이 벌리는 일은 권하고 싶지 않다. 애기들이 이런 경우에 본인 사주를 가지고 얼마 안된 모당들이 점을 볼것 같으면 당신한테는 문서운이 있다, 이동운이 있다, 그리고 나이가 뭐 일곱이고 여덟이니까 뭔가 새로이 시작해라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나한테 문서적인 변화가 있고 이동 변화 온기가 따라온 것은 맞지만 내년에는 안 좋다는 거야. 삼재라서 그렇습니까? 내년에는 삼재이기도 하지만 날 삼재이면서 거기에다가 진진이라는 형을 가지고 와요. 삼재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진이라는 형살까지 안고 있는데 아니 집안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양기둥 나도 마찬가지고 내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둘 다 운이 서로서로를 받쳐주거나 보완해 줄 수 있는 운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무언가 이동 변화 운이 들었다고 해서 섣불리 시작을 하게 되면 올해는 무언가 그 변화가 되는 듯 할 수는 있겠지만 정작 내년에 2월이 지나고 3월이 지나면서부터는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고 진짜 똥 밟고 서 있어야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온다는 얘기예요. 내년 운이 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운을 푸시는 게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변화는 주지 마라. 네가 하고 있는 일에 차라리 재운을 열어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벌리기보다는 올해와 내년에는 내실을 다지면서 축소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벌리게 됐거나 지금 이 상태를 유지를 하실 것 같으면 한 푼을 벌어서 두 푼이 나가야 되는 손재성이 커지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줄여라. 또 새로이는 벌리지 말아라. 오히려 내가 지금 폭우를 만났으니 운기 자체가 움츠려 있는 게 맞습니다. 답답하더라도 답답해서 미치겠어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잖아.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새로운 것은 전혀 벌릴 생각도 하지 마라. 너는 기술직으로 바보다 먹을 놈이 못 되고요. 내가 일일이 사람 소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기보다는 내가 그게 주가 될 순 없어. 나한테는 오히려 나를 대신해줄 사람들이 필요하거든. 근데 그러려면 내년까지는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년까지는 지나가고 나면 내가 지금부터 시작한 운기가 48 이제 중순부터 시작한 운기가 49 그리고 50 초반까지 그렇게 머물거든. 그러니 무언가 조금 더 확장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내가 돈을 벌 시기를 찾을 것 같으면 50 하나를 바라보고 움직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48, 49은 잔뜩 움츠리고 있어라. 새로이 뭘 시작했다가는 빚에 빚을 얹어. 그리고 관제도 끼게 돼 있어. 사고도 끼게 돼 있어. 네가 하고 싶었던 게 뭐야? 만약에 지금 하던 일에서 변화를 준다라면 세차장 네. 또 카센터 네. 그러면은 네가 고객 차에 문제를 일으켜서라도 관제가 생겨. 하지 말. 네가 선수야? 아니잖아. 사람이 있잖아. 운이 안 나와서 안 풀리고 뭐가 안 좋으려면 세상에 이런 일이 생겨.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 지금은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너 뜻과는 반대되는 행동이라든가 떠나간다든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내가 하던 일이 원래 힘든 것보다도 더 힘들어지고 내가 하던 기운이 더 위축이 돼야 된다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러한 상황이지 않아? 예. 그치? 예. 주변 사람들이 그러고 있지? 예. 그래. 지금은 움츠려야 돼. 그거를 네가 만회하려고 보란 듯이 너희들이 그러지만 나는 해낼 수 있어 하면서 오기를 부릴 때가 아니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내실을 다지시는 게 맞고 그러기에는 2년이라는 세월을 네가 잔뜩 움츠리고 있는 동안에 분명히 내가 벌어들이기보다는 손에 나서 생활비라도 까먹고 들어가야 하는 시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안해서 이걸 버는 거를 더 늘려보겠다고 무언가를 움직일 것 같으면 빚에 빚을 얹어. 그러니 차라리 생활비가 부족해서 까먹는 게 빛이 조금 지는 길이야. 아시겠어? 지금은 움츠려라. 벌려서는 너한테 득이 되고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아셨죠? 50 하나 돼야 된단 말입니까? 그때까지는 움츠려라.
그게 너무 길고 답답할 것 같으면 운기를 바꾸면 됩니다. 운기를 바꾸면 될 일이지만 지금 너의 운기는 51까지는 너 스스로 용을 쓰고 기를 써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야. 세상이 안 따라줄 것이고 사람이 안 따라줄 것이고 그래서 돈이 안 따라줄 것이다. 그러니 운을 바꾸지 게 아니라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셨죠? 응. 다 봤습니다.